차창밖 들판에 모내기 준비가 한창이네요. 저는 지금 둔내행 KTX를 타고 갑니다. 양평을 지나 제 고향 용문역을 지났네요. 오늘의 목적지는 지인이 살고 있는 둔내 농막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영상을 시작합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출발한 지 1시간 만에 둔내역에 도착합니다. 역에서도 멀리 산 위로 오늘의 목적지가 보이네요. 역 대기실이 깔끔하고 천정에는 이쁜 조형물이 있습니다. 역 앞에 앉아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담아 봅니다. 시냇물이 깨끗하고 정겹습니다. 시내를 걷다 지인의 단골 카페를 들렀습니다. 커피 맛이나 서비스가 최고네요. 여기는 해발 500m이고 농막이 있는 곳은 600m 이상입니다. 마트에 들러 저녁 반찬거리를 삽니다. 드디어 농막이 있는 마을 입구입니다. 길가의 꽃들이 반겨주네요. 들과 농막들이 아기자기하고 예쁘네요. 농막에서 내려다보니 너울대는 산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밤 하늘에 별을 세며 저녁 만찬을 조촐하게 즐겼습니다. 운무가 끼어 아침 풍경이 아주 좋네요. 오른쪽 끝은 치악산 비로봉입니다. 아침 메뉴는 누룽지를 곁들인 라면입니다. 오늘도 저의 자작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제목은 황토방 한 채. 저무는 해를 오래도록 보고 싶다. 수많은 별을 더 많이 헤아리고 싶다. 멀리서 나 찾아오느니 따뜻히 재우고 싶다. 그래서 내 나이처럼 익어가는 느티나무 아래 아담한 황토방 한 채 지으련다. 누구나 꿈꾸는 일이겠지만 저도 언젠가 시골에 소박한 집 한 채 짓고 사는 꿈을 꾸며 이 시를 지어봅니다. 혼자서 열일하는 자동 살수기가 신기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며 비료를 주는 농막 주인의 케미가 정겹네요. 인근에는 산책하기 좋은 횡송호수가 있습니다.
구내역 건너편에는 닭볶음탕이 유명한 맛집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